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사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과학관 행사나 과학 축제를 즐기며 무더위를 날리는 건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입니다. 마치 우주와도 같은 어두운 전시관이 시원해 보이죠.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유영할 때 쓰는 장치, 우주공간 이동장치에 올라타 직접 조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만 볼 수 있던 과학 실험이 거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과학 공연을 하는 과학 버스킹 모습입니다. 이처럼 과학관 행사나 과학 축제를 체험하며 휴가를 보내는 것을 사캉스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는 올해 여름 휴식보다 체험형 휴가를 선호했습니다. 휴가 때 우주 체험이나 로봇 만들기 같은 과학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물음에는 93.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추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여름에 열리는 전국의 모든 과학 행사 178개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름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페이지에서 사캉스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